권유를 얼마나 하셨냐면 가득 매우 가득 넘실넘실 전문용으로 만땅 사실 서울에 다른 기계라도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장영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G30 바디 520D 차량이 혼유를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를 주입을 했고 혼유를 얼마나 하셨냐면 가득 매우 가득 넘실넘실 전문용으로 만땅 만땅 입고가 돼서 지금 탱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료 탱크 세척을 위해서 탱크를 내려서 일단 탱크 세척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연료 라인을 세척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연료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료 라인들은 전부 휘발유가 묻어있는 부분을 닦아내야 되고 실제로 뭐 금속가루가 돌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탱크 내려서 세척 후 인젝터도 탈거해서 인젝터도 장비에다 물려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탱크가 내려왔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네?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하이팅. 장갑을 꼭 벗어야 돼? 매너. 아, 매너? 그런 거 없잖아. 오! 자전차가 내 차? 하이팅. 파이팅. 혼자 하는 거야. 아, 정말. 이렇게? 어. 아, 볼트도 네가 혼자서. 아, 할 수 있겠는데요? 머리로 받추고. 오, 맞아, 맞아. 그걸 원한 거야. 뭐, 이 정도야. 퇴근하시죠. 네, 긍정의 마인드야. 집에 갈까? 네, 퇴근하시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근무 조건이 좋지 않아? 아, 좁아요. 좁아? 아, 리프트를 다 뽑아버릴까? 아, 좁아요. 아, 이거 사장님 제 사인인데. 응? 리프트는 사장님 돈으로 산 거잖아요. 아,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리프트 네 개는 내 돈이야. 여기서. 그거는 사장님. 어, 나머지는 다 빚인데. 아니야, 리프트 네 개랑 저거 세척기 정도까지는 내 거 같은데? 저기서 뭐, 체인장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래? 이러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내일 가보지는 못하겠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다른 두 개 하러 왔어. 어차피 사장 보지도 않는데 열정적으로 하지 마. IMV 밸브 빼시는 겁니까? 예. 근데 왜 김대리랑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겁니까? 아, 그게... 부산 사람들의 특유의 그 친근감 표시. 우리 어제 화해했습니다. 아, 화해했어? 악수, 악수, 악수. 일한 번. 아, 근데 그것도 생각은 못 일단 고압펌프에 IMV 밸브를 탈거를 했고요. 이 안에 뭐 금속 분말이나 그런 거는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척만 해서 다시 재조립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라인과 여기서 인젝터 라인 그리고 나머지 그 연료 라인들 전부 다 탈거해서 세척 후 조립하고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속 분말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행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잠깐 혼유하고 잠깐 운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윤활이 안 돼서 쇳가루가 나오고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배고프다. 밥 먹자 하실라. 선물.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것도 없지? 아, 요거는. 있어? 예. 두 개인가, 세 개가 좀 있는 거예요. 선물, 선물. 아, 이거 비디오 찾으셨구나. 아,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데, 약간 얘가 좀 더 많아. 그러니까, 긴 것도 있고. 네. 얇은 거. 오. 4분의 1 정도 긴 것도 있고. 우리 팀장님 이제 다 하셔야 되겠네. 사줘. 이거, 예. 이런 거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아, 저는 이런 거 전혀 안, 뭐, 일할 때 쓰는 건데 뭐, 시원하게 쓰고. 시원하게 매출 올리고. 매출은 김대리. 이거는 제 선물 아닙니까? 예? 이거? 예, 김대리. 이거 옛날부터 사달라고 말. 아, 그랬어. 내가 누가 사달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리고 네. 증명서. 이거는 제가 있어요. 김대리 가져가서. 네.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여기 보고 들고. 지금은 인젝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문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인젝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조립을 하는 걸로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클리닝 작업으로 인젝터는 작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다음에 조립하면 될 것 같긴 해. 다행히 펌프나 그쪽에 문제가 없으니까. 분사량이 약간 높은데 최대 분사치만 약간 높네. 아이들도 약간 넣고 그냥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치? 이 상태로 클리닝 한번 해보고 비교해보면 안 돼요? 그래볼까? 클리닝만 딱. 클리닝 작업 한번 해주고 클리닝 후에 일단 분사량의 변화는 약간 생기긴 했는데 이 정도면 장착해도 될 것 같아요. 클리닝 작업만 하고 인젝터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이대로 점검하고 클리닝 작업하고 엔진에 장착을 할 거예요. 탱크도 청소하고 할 일이 좀 많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인젝터는 점검 끝. 장비 있으니까 편하긴 하구만요. 갑자기 이상해. 약간 이상해. 그 헹구는 거를 혹시 휘발유 사온 건 아니지? 어.
휘발유가 잘 닦인다고. 저 사연차 가는 거. 이거 얼마 안 해. 뭐 한 300만 원 하려나? 바꿔버린다. 이게 비싸니까. 30만 원. 30만 원이면 바꿨지. 흘려버린다. 못해도 한 200은 할 거야. 아, 그래도 기울이 아까 수직으로 세우면 다 빠지니까 샌드에서. 라인은 에어로 불었나? 예, 다 했어 벌써. 나 이 연료 라인은 에어로 전부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청소를 했고요. 지금 연료 필터만 장착하면 되고 탱크 장착하고 아까 클리닝한 인젝터를 장착하면 작업은 마무리 될 것 같기는 해요. 아, 야, 이거 꼽아야지. 내리고. 다시 내리고. 꼽아서. 아, 근데 우리 이 팀장은 머리가 진짜 숱이 많구나. 아유, 별로 안 많은데. 아, 그래? 보통? 아, 내가 요즘에 숱이 자꾸 빠지니까. 아, 넌 왜 머리로 빠지지? 신품 연료 필터까지 장착하고, 이제 위에 인젝터 장착하면 시동 걸 수 있는 거지? 클리닝 된 인젝터를 지금 차량에 장착하고 있고 중단기로 에어백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출고 월요일 날쯤 충전해보고 출고하면 되겠네. 우리 저 리프트 놓으면 저 뒷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은 거야? 응? 목이 뜯기면서 우린 아. 고기 먹고 모기는 우리 피를 먹고. 아 싫어요 갑자기 모기. 전원을 연결하고 진단기로 연료 장치 블리딩을 하고 있어요. 뭘 찍으시는 거예요? 배 찍은 거야. 운동 중인데. 나만 죽을 순 없잖아. 내가 배 나온 건 다 아는데 나만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알까봐. 안 먹던 술을 먹어. 안 먹던 아니 먹던 술을 먹었는데도 난 배가 나온다니까. 안 먹던 걸 먹었어 갑자기. 원래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너 별 문제 없겠지? 뭐 과정상에는 별 문제 없는데. 근데? 차가 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응. 오, 엔진 진짜 조용하다, 이거. 네. 장갑을 벗어. 다시 해볼까요? 어, 다시 해봐. 아이씨. 작업 다 마무리 됐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인젝터도 다 확인한 거라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기름 넣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기름 넣을 때마다 헷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댓글에 바보 같아서 뭐 그런 얘기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도 기름 넣을 때 가끔 경유랑 휘발유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댓글들도 좀 조심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소리 좋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